아따 대추 대추 봐라 조롱조롱하니 많이 달렸네. 굵기도 아이고 굵기도 좋고 올해는 작년보다 역시 닭똥의 힘인가. 와 이게 갈수록 와 이구야 엄청나게 달렸네. 올해는 뭐 대추 풍년일까. 와 이거 좋다. 이간입니다. 아 이제 올해 코로나가 역시 많이 번지고 있지만은 어김없이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간의 와글와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간의 와글와글 또 동영상을 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한가위 추석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아주 화목한 그런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연휴 첫날 일찍이 이렇게 아침에 대추밭에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제 대추밭이 이제 대추들이 수확할 시기가 곧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대추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에 걸쳐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간의 대추를 이제 구입하시기 위해서 작년에 워낙 이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게 주문을 넣어 주셨지만은 대추가 없어서 미처 구입 못 하신 분들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부터 시작해서 전화가 계속 이렇게 오고 계신데 현재는 주문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저희가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하자마자 이제 대추를 바로바로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이제 주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넣습니다. 현재 올해 대추 근황은 작년보다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흰남노 태풍도 아주 뭐 피해가 거의 적게 그렇게 잘 지나갔고요. 현재 대추들이 영양제를 좀 뿌렸습니다. 8월인가요? 영양제를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대추들의 생육에 좋은 영양제도 이렇게 연면 시비해주고 또 저희들은 닭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닭장에서 나오는 개분들 닭똥하고 이렇게 왕개하고 섞여있는 천연 퇴비를 이렇게 대추마다 대추나무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명품 대추라서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차이가 많겠습니다. 현재 대추들이 이렇게 조롱조롱 많이 달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가위에 정말로 얼마나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기만 봐도 탐스럽고 참 풍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추 굵기는 현재 저희들은 뭐 사과대추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복조대추입니다. 제 엄지손가락 기본, 이게 기본 사이즈입니다. 엄지손가락보다 손톱보다는 훨씬 크죠. 예.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작은 것들은 또 작겠죠. 작은 것들은 작을 테지만 큰 것들은 엄지손가락 한마디보다 더 큽니다. 네, 이렇게 큽니다. 대체적으로 과들이 저희 대추들은 다 뭐 아주 작은 대추들은 아닙니다. 굵직굵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추들은 사실 뭐 무조건 뭐 굵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속이 실하게 차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추들이 이렇게 봤을 때 육질이 단단하고 무르지 않고요. 단단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약을 많이 친 대추들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때깔도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약을 일반 농가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분의 1 칠까요? 네.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살균제 한번 또 살충제 한번 이렇게 그리고 뭐 영양제 이렇게 시비하기 때문에 다른 대추 농가에 비해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장 대추는 저희 식구들이 많거든요. 먹을 요량으로 저희들이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되도록이면 아주 적게 쓰려고 합니다. 물론 안 쓰는 것이 좋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약을 쓰지 않고는 수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요새도 농약이 저농약이기도 하고 아주 뭐 좋죠. 잘 나왔죠. 그래서 최대한 순한 농약을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에 저희 대추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한의원이라든가 뭐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사가시고, 카페, 대추차 끓이는 카페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이제 사가시더라고요. 올해도 이간의 대추가 현재까지는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태풍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햇빛만 잘 받으면 익을 텐데, 이 시기에 지금 이제 갈색이 검은 이렇게 좀 익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새파랗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햇빛을 받아야 얘들이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당도도 오르고 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햇빛을 계속 주구장창 이제 열심히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관은 이렇게 달려있지만, 네, 이렇게 위에까지 대추들이 달려있지만 지금부터는 얘들이 이제 맛있게 익어주는 이제 일만 남았기 때문에, 잘하면 저희들이 매년에 9월 말에 수확을 시작하지만 올해는 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 익은 대추를, 맛없는 대추를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햇빛을 보아가면서 맛있게, 맛이 들어있는 대추들을 저희들이 보고 수확을 해서, 수확하고 나서 이제 판매 개시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뭐 카페, 여러 카페들을 통해서 그 대추 판매 글을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입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년 뭐 30kg씩 40kg씩 신청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11월 정도 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워지면 대추를 생각하시죠. 추워지면 대추가 생각나가지고 그때 주문 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뭐 대추 농가들도 그렇고 저온 창고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추 값이 비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조금 조금씩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가장 대추 값이 쌀 때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창 대추가 많이 나올 때, 이때 대추값이 제일 싸기 때문에 뭐 대추를 3kg, 5kg 요리 쪼매쪼매 사지 마시고 1년 거 드실 거 1년 드실 거 사신다 생각하시고, 저는 최소 10kg 이상을 권장을 드립니다. 10kg 많지 않습니다. 뭐 10kg 받아보셨을 때 한 박스 정도 이렇게 받지만, 건대추이기 때문에 무게도 그렇고 이렇게 물을 끓이거나 하시면 금방 먹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어쨌든 구입 시기는 10월, 9월 말부터 10월, 그리고 추천드리는 구입 수량은 10kg에서 20kg 사이, 1년 먹을 그런 대추를 구입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간의 대추밭 한가위를 맞이해서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대추 상태를 이렇게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제발 햇빛만 잘 지금부터 받아서 맛있는 대추, 잘 익은 대추들로 끝까지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